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부니엘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dreaming 부니엘. Hello 주점. Ich heiße Eo Watson의 부니엘.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지도 모르는 오르간 손과 반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우선 이 이야기에 앞서 저는 거의 8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해왔고 다수의 교회에서 반주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지휘자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악기 편성, 교회 분위기 등에 따라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고 저 또한 그 방식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주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배우는 오르간 반주법 같은 경우 거의 피아노 연주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배웠지만 실제로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반주를 적용했을 때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성가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오르간 소리에 찬양 소리가 묻히니 피아노 반주자는 악보대로 연주하고 오르간 반주자는 베이스를 위주로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드 위주로만 연주를 한다든지 찬양곡의 사성부를 연주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오르간 반주를 이어왔는데요. 여기서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분들이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전 강좌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려왔듯이 오르간을 연주할 때는 오르간 연주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연주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연주하는 악기나 상황에 맞춰 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오르간이라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에 해당하는 점이겠죠? 그러므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라든지 저희 교회 반주자님은 이렇게 안 치시던데 그분이 틀리신 건가요? 라는 질문은 잠시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반주해왔던 방식 중 대학교나 세미나에서 들어왔던 가장 보편적인 연주 방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것을 적절히 변형시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연주하는 것은 반주자분들의 재량이니까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재학 시절에 배웠던 찬양곡들 중 주의 이름 영화롭도 나라는 찬양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대부분 오르간으로 성가곡을 반주할 때에는 이렇게 합창 사성부와 함께 있는 피아노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악보의 소프라노 알토 부분은 오른손으로, 피아노 부분은 왼손으로, 베이스 부분은 페달로 연주합니다. 여기까지는 찬송가를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죠. 이 곡에서도 그렇지만 오르간으로 성가곡을 반주할 때에는 곡의 성격에 맞는 스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인데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스탑을 써야 할지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합창이 나오기 전인 전주 부분 이 부분은 맨 앞 4마디만 플룻 계열의 높은 피치 스탑을 이용해서 다른 곡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해주고 그레이트 매뉴얼로 내려와서 연주해줍니다. 이때 그레이트 매뉴얼의 스탑이 기본 스탑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매뉴얼이 3개라면 좀 더 다양한 스탑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2단 매뉴얼인 오르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니 2단 건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전주 부분만 피아노와 함께 연주해 볼게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 곡의 아티큘레이션입니다. 악보의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포르티시모, 메조포르테 등등의 샘유링과 빠르기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크레센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합창도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점 커지는 효과를 스웰박스로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 악보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스타카토로 연주해 주시면 더욱 경쾌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을 피아노와 함께 연주해 볼게요.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처럼 8분음표 음향으로 지속되는 경우 이걸 악보 그대로 연주할 수도 있지만 4분음표로 한 박자씩 연주하는 것도 피아노와 함께 반주할 때 좀 더 조화로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을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면 이러한 반주가 됩니다. 두번째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따로 스타카토 표시는 없지만 합창에 맞추어 스타카토로 연주하며 베이스도 지속하여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 한마디에 두 번씩 연주해주면 좀 더 다채로운 반주가 가능해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스탑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려할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보에 표현되어 있는 샘여림을 스웰박스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표시를 스웰박스로 표현하고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탑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곡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웅장해지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스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맞춰 먼저 이렇게 섹션을 네 부분으로 나눈 후 점점 스탑이 쌓이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 앞부분에서 파운데이션 스탑을 사용하였다면 뒤로 갈수록 피치가 높은 스탑을 추가해주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리드 스탑을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이 곡에서 큼직한 부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곡마다 특성이 각자 다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른 곡들에도 적용시켜서 연습하다 보면 어떤 곡에서 어떤 효과를 주어야 할지,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반주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반주 스타일을 원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며 음악의 분위기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반주 스타일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반주 방법은 반주의 지극히 일부이며 직접 반주를 해보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 또한 오르간 반주를 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접 곡에 적용을 해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